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 TV의 사장 이신근입니다. 제가 방송하는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신학 진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현상에 대하여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분석해보고 이해해보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저는 완전한 신학자가 아니니까 제가 항상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본 바에 따라서 많은 신학적인 주장이나 견해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 판단을 내려서 독자들에게 동의나 또 토론을 구하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처럼 저도 교회를 잘 가지 못하고 설교를 잘 듣지 못하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자주 검색하는 중에 이제 저도 이제 설교를 듣고 싶어서 여러 설교를 찾다가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가장 탁월한 설교자로 알려진 오카는 목사님의 여러 설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 한 편을 듣고 한번 제 나름대로 이 설교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제가 감히 대선배이신, 막 대선배는 아니실지라도 큰 목회자, 존경받는 목회자님의 설교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좀 죄송한 느낌도 들지만 이분을 뭐 칭송하거나 비판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신학적인 조언을 하기 위하여 이 영상을 오늘 제작해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주제가 매우 다양하시고 편식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설교한 본문이 눈에 띄었어요. 2001년도 7월 1일 설교인데 본문은 또 사도행전을 택하셨네요. 왜 하나님 나라인가? 왜 하나님 나라인가? 왜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하셨나?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많은 설교 중에 목사님들은 하나님 나라 설교를 잘 하시는 듯 하지만 잘안 하셔요. 주로 장례식 때 천국 얘기하면서 장례식 설교 때 자주 듣는 설교이지만 평소에 이 설교를 잘못 듣는데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당연하지만 존경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조금 잘라서 듣고 또제 견해를 거기다가 첨가하고 이렇게 잘라서 중간중간에 저의 견해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가 대중 앞에 나타나셔서 입을 여실 때그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나라 표현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것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로시되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가 뭐 언제냐? 마가가 잘 전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첫 메시지였다는 것, 혹은 첫 주제였다는 것은 정말 정확하고 분명한 아주 자연스러운 자명한 말씀이니까 여기에 대하여 제가 사족을 달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으로서 예수님의 인격과 활동까지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신약 성서에서 100번 이상 사용되며 복음서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다른 설교의 핵심 주제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활동도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기적이요 놀라운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기적이요 하나님 나라를
지시하는 표적, 표징, 기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제 동영상 예수님의 제가 조지신학 주제를 쭉 연속으로 강의한 내용이 여기에 또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강의가 있음을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함께 보시면서 제 내용이 반복되고 중첩되지만 또 여기다가 추가해서 목하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저의 견해를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에 보면 주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들 만나가 무슨 이야기 나누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한 승하기 이후에도 그랬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승만천을 베풀 때도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 소망을 전파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주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저희들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가 인간이 쏙 들어가는 영혼의 나라가 아니라 거기에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어떤 자연 만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을, 그런 암시를 주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에 집중해서 설교하셨다는 이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다 자명하고 당연하고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어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그의 관심은 현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 하는 이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현실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관 안에 하나님 나라가 발붙일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성경 끼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뭐 말 하나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설당이 없는 인생관을 움켜쥐고 세상을 산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비참해질 것입니다. 허무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막연한 이상이나 허구적인 꿈이나 내세적인 소망만이 아니라 현실을,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적인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현실은 허구적일 뿐만 아니라 허망하다. 목사님은 비참하고 허망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제가 걸리는 것은요, 예수님의 관심이 현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옥하는 목사의 주장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킬까봐 조금 여기서부터 이제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혹은 예수님의 관심이 현실에 있지 않았다라는 이 목사님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 나라가 현실과 무관한 듯한 어떤 다른 영역에 속하거나 다른 시대에 속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물론 끝까지 이제 들어봐야 이 부분이 다 보완되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모든 듣는 청중들이 현실과 무관하다는 말이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그런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느냐, 이런 의심을 줄 만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옥하는 목사님 말씀대로 현실에만 특히 집중하고 현실에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 사람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에 집착하고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무관심한 사람은 비참하다, 결국 허망하게 된다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과 무관하게 오늘의 현실을 떠난 다른 어떤 영역, 죽음이나 피아니나 내세에서만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부르죠.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은 몽상가요, 비현실주의자요, 정신 이상자일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비성서적이고 비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나라,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나라를 그렇게 부르지만 어떠한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과 전혀 무관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거나 배제된 영역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실에 집착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현실과 하나님 나라를 유언적으로 구분은 할 수 있어도 분리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설교를 들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생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요, 어떤 면에는 일평생 후회하는 잘못된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원합니까? 처음보다 끝이 화려한 삶을 원합니까? 영원히 남는 인생을 한번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 인생간의 우선순위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내 모든 관심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사상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네,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거니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높은 가치와 의미와 보람과 행복은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실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여기서도 오직이라는 말 쓰지 않으셨지만 오직이라는 말을 넣어줬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차선적인 것,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계속 복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기로 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면 흔히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로 말합니다. 그것은 반쪽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 우리가 들어간 천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고 더 크고 더 높은 의미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영원히 이어질 나라입니다. 영원히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내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 목사님의 설교는 매우 성서적이고 전통적이고 정통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까이에 왔고 우리 안에 있고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매우 현실적인 능력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단지 처음에는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단순히 천국은 유대교적인 하나님 나라의 유대교적인 표현이라고만 하셔서 결국 동의어로 처음에 설교하셨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사후에 들어가는 세상을 천국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는 말을 또 여기서는 다른 용어로 사용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그 천국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보다 더 크고 넓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여기서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는 보다 현실적이거나 최종적인 것을 말하거나 천국은
사후에 죽어서 들어갈 세계를 말한다고 이렇게 침묵을 표현하는데, 이건 솔직히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땅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그곳에 영접을 받는다고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솔직히 예수님은 죽은 이후의 세계를 한 번도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딱 강도에게, 오른쪽 강도에게 한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낙원이라는 말은 존재 또 많은 신학적인 토론이 필요한 주제지만, 설령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도 하나님 나라라 하더라도, 황일광 옛날에 그 백정 가톨릭 박해시대 때 죽으면서 나는 첫 번째 천국에서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간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의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그제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최종적인 재림, 예수 재림 이후의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두 가지로 혹은 세 가지로 나눈다면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개념적으로 용어상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청중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에게는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 죽어서 비로소 천국 간다고 그러고, 이 땅에서는 또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나요? 하여튼 이 개념상의 혼동과 착각은 역시 오카는 목사님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셨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 조금 아쉽습니다. 계속 설교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이 나라에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영토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총칼로 정복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지도에 표시해두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들여다보면 볼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한번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십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죠. 예수님 나라가 뭐 어떤 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에 보이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눈으로 볼수 없는 신비하고 은밀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은 맞습니다.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를 예수님은 쓰셨는데, 누룩은 땅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습니다. 겨자씨도 땅 속에 들어가면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누룩은 땅을 부풀러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겨자씨는 아무리 작더라도 결국에는 싹을 틔워서 점점점 큰 나무가 되어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특정한 영역이나 어떤 특정한 자리에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영적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을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분리되거나 심지어 대립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인간의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임한다, 세상의 어떤 나라나 특정한 지역에서 볼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반쪽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마음, 영혼을 통해서 활동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마음 속에 강력하게 변화를 줌으로써 세상도 변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마음, 영혼 안에서만 들어가 있다, 이걸 통해서만 활동한다고 말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상당히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오카노 목사님은 우리의 안을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원어에는 우리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너와 나 사이에, 이런 의미에서 어떤 사회적, 공동체적 특징으로 띄고 있다고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 때부터 이미 존재했고 역사 속에서 활동했고 세상 현실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쉽게 계산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인간의 마음 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만의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우리 조상들도, 우리 어른들도 마음에 뭐 천국을 말하지만, 교회 천국, 가정 천국, 지상 천국이라는 내용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자칫 하나님 나라가 영적이고, 그래서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 현실과는 무관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만 활동한다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할까봐 조금 아쉬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계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독점한 나라가 아니, 팔레스타인에 있는 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 이 나라는 세계적이에요. 1장 8절 오늘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어디로 확장됩니까?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럼 하늘나라 영적이라고 하셨던 목사님, 물론 폭력적이거나 어떤 특정한 영역에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영적이라는 것이 비현실적, 비세계적, 오직 마음 안에 존재하는 어떤 내면적,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세계라는 말, 특히 범세계라는 말을 쓰심으로써 하늘나라가 유대, 사마리아, 온 땅까지 퍼져나간다는 의미에서 여기서는 앞에 설교의 내용을 조금 아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정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계적이다, 범세계적이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는 세계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계 안에 확정되어 간다는 말이죠. 그거 어떻게 압니까? 선교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 설립과 다양한 선교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완전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신학적으로 어렵게 표현하면 하늘나라는 초월적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지만 그것은 또한 이 현실 가운데서 현실적인 능력으로 현실적인 하나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초월적이지만 또한 이 세상 안에서 확장되어 간다는 의미에서 내재적이기도 하다. 하늘나라는 그러나 세계적이다, 범세계적이다, 온 세상을 이제 확장해 나간다는 말은 틀림이 없지만 여기서 목사님의 시야는 이 세계에만 한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묵시문학은 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적인 문제와 혼란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하늘나라는 범우주적입니다. 모든 창조 만물까지 포괄하는 그야말로 광대하고 놀라운 그런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이 세계란 말은 이제 지구에 국한한다면 조금 제한적이죠. 온 세계, 온 우주까지 확장되고 실현되어가는 그런 우주적인 실체라는 것도 여기서 좀 추가되어서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느님처럼 광대하고 무한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의 새 창조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소망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세계가 아니라 온 피조물까지 포함하는 그런 놀랍고 가장 위대한, 가장 크고 놀라운 세계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완성될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나타나는 황홀한 전경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누구든지 능히 할수 없는 큰 무리가 백성 중에, 방언 중에, 나라 중에, 그러니까 뭐온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것은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하는 말이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찬송하고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통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존재합니다. 나라라면 일단 영토가 있고
어떤 통치자가 있고 또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당연히 분명히 존재합니다. 온 땅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비전은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온 피조물의 회복과 갱신, 만물의 새로운 창조도 포괄한다는 이런 관점도 배제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설교 안에 모든 주제를 다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셨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생태계 문제, 자연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고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자연 만물의 회복과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적절히 지적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봅시다. 계시록에서 그런 나라가 온다고 범 세계적인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예언했으니까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장됩니다.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세요. 왜? 그두 사건이 이렇게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됩니까? 대답하십시오.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던 날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때가 하나님 나라 탄생이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순간입니다. 한 나라가 묵시문학의 종말론처럼 한꺼번에 완성된 채로 하늘에서 꽈장창창창 막 놀랍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고 역사 안에서 세상 안에서 피조물 안에서 보이지 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모습으로 가시적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옳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누룩과 게다시도 뭐 점진적인 성장과 확장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아주 작았지만 나중에는 아주 커다란 일종의 대조의 비유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룩과 게다시는 점진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확장해 간다는 개념을 우리는 완전히 여기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 나라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데 요 부분은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태초부터 창조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은 좀 시각적으로 잘못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창조와 더불어 창조 속에서 창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성령 강림을 통해 예수님이 일단 오셨고,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초림이라고 그러죠. 신학적으로 칼바르트와 몰토만도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째 파르시아, 뭐 성령강 아 이제 초림은 참 예수님의 초림이고 부활을 첫 번째, 성령 강림을 두 번째, 그다음에 최종적인 재림을 세 번째, 이렇게 파르시아 재림을 세 가지로 나누고 몰토만도 그와 비슷하게 나누는데요.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나라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되었고, 교회가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설립되면서 더 크게 드러났고 확장되어 간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창조와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저히 가까이 왔지만 성령 강림을 통하여 매우 능력 있게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성서적이고 건전한 조지신학적인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는 말은 좀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13절에 보면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 이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모습 이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사이 중간기, 그 중간기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
뭐 최종적이고 세 번째 파루시아라고 흔히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이 재림을 통해 완성된다는 말은 옳습니다. 하늘나라는 예수 안에서 이미 가까이 왔고 이 땅에서 확정되어 가지만 완전히 다 오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독일말로 schon noch nicht 이렇게 표현하죠. 오스카 쿨만에 이어 이 표현이 아주 보편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다가 어느 날에 알수 없는 시간에 알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러나 이날과 이때와 시를 알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재림을 통해 비록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재림 속에서 재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사이 중간기 그 중간기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자, 보세요. 이 중간기는 점점점점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니까 점점점점 좁아지고 그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간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중간기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들로 인해서 계속 성교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중간 사이는 오직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 세계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중간 기간, 중간기에 살고 있습니다. 중간 기간이 바로 선교의 기간이라는 말씀은 옳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선교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정말이 빨리 오기 위하여 더 선교를 촉진해야 하는 동기가 여기서도 부여, 이 말씀을 통하여 부여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선교적 위임, 선교적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선교 기간입니다. 우리가 온 세계에 선교를 하게 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 재림이 온다. 그런 확신 속에서 선교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한다, 앞당긴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선교가 온전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복음을 전파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대로 살아가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현상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종족 전도나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재림 즉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선교적 소명과 함께 우리의 의무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만은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물이 바다를 떡군 같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참 중요한 직분을 소명으로 맡고 뛰고 있습니다. 네, 선교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기를 소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로부터 오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초월적이요, 천상적이요, 또 영적이라고 할수 있지만 인간의 협력을 통해 인간의 선교 활동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내재적이고 세계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뭐 인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요 세상 나라만 늘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늘 대망하고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 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그리스도인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주장은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진적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진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요 세상을 주도적으로 변혁하는 하나님 나라의 혁명의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간의 싸움, 투쟁의 한복판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선발대, 뭐 전투용으로 말하면 게릴라 같은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주장이 새로운 신정국가나 교회 지배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교회의 방식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방식으로 현실주의적인 정치 참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라는 자긍심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앉아서 기다리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이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열렬히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교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으로서 주체자로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라는 의미에서 선교를 독려하는 말씀으로 비치지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주체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우리는 그 왕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백성이여 신하여 하나님의 임무를 하나님의 어떤 달란트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되돌려 드릴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태도도 함께 강조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관심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점은 하나님 나라인가요? 그리고 그 나라에 지금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만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나라를 위해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밤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다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중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 중심으로 삼아야 하고 목적 그리고 또한 우선과 중심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목표여야 한다는 이 말씀은 참 맞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가슴을 뛰게 하는 감동적인 설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급진적이기도 합니다. 다시 여기서도 진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지금 여기서 반복하는 것이 되어버렸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 굉장히 감동적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탁월한 목회자였고요. 또 선교를 아주 왕성하게 하신 탁월한 선교 후원가였고 또 그래서 선교자라고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를 원하는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분의
제자 교육만이 아니라 그분의 설교도 많은 목회자들에게 하나의 좋은 기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라고 하는 이 말은 결코 과장이나 허풍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카노 목사님도 약점과 허물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쁘고 많은 목회를 감당하시면서 성경을 충분히 혹은 신학책을 아주 다양하게 읽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이런 신학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한 조금 빈 틈이 보인다는 것은 제 눈에 볼 때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설교를 그리고 그의 인격마저도 인품마저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숭배하는 것 뭐 그런 분이 거의 없겠지만 한 인간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지나치게 그분을 또 상품화하는 것은 매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본 그의 설교 내용은 매우 성서적이고 조직적이고 현실적이었고 이만큼 성서적으로 설교하는 목회자, 설교자를 보기 어려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모두에게 탁월한 모범이 되었고 또 앞으로 영원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오카노 목사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남긴 수많은 설교를 통해 특히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그분의 조선만이 아니라 그분의 설교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목사님에게 저는 큰 은혜를 받았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점을 제가 조금 여기서 지적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다른 훌륭한 목사님 설교가를 제가 또 한번 설교보고 분석해 볼까 합니다. 제가 뭐 본격적인 설교 비평가로 분석가로 나설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또 지금도 끼치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신학적으로 진단해서 훌륭한 점은 많은 분들 그의 모범을 통하여 본받되 결점이나 잘못된 내용은 수정해서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성서와 신학책을 많이 자주 깊이 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완전한 완벽한 설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독서하고 현실에 참여함으로써 날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감동적인 설교를 하시되 선조들이 남겨놓은 이 아름다운 족적을 잘 따라가면서 더 크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부족한 방송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에게 또 저도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 목사님께도 감사하고요. 또 오 목사님도 마음으로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꽤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아멘.